아, 이거는 이제 실제 촉각을 느낄 수 있게 구현한 로봇 피부 샘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압력을 잴 수 있게 구현한 로봇 피부고, 왼쪽은 진동이나 이렇게 쓰다듬는 것 같은 걸 감지할 수 있는 동쪽 촉각을 감지할 수 있는 로봇 피부입니다. 두 종류의 로봇 피부를 접목시키면 사람과 같은 촉각을 인지할 수 있고, 또 단순히 촉각을 느끼는 것을 넘어 실제 모양도 인간 생체를 모사해 만들었단다. 이 하이드로젤은 엄청 말랑말랑해가지고 외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도 하면서 동시에 연약하기 때문에 충격 같은 거에 얇고 질긴 실리콘 층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사람의 피부와 같은 표피와 피하지방 같은 구조를 생체 모사해서 이렇게 센서로 피부를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